안녕하세요. 주간 영등포 이가연입니다. 이번 주 주간 영등포 중요한 소식만 쏙쏙 뽑아봤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하단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재활용품 분리배출 잘 하고 계시나요? 해야 하는 건 아는데 너무 귀찮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건 아시나요? 투명 페트병이나 종이팩, 폐건전지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드리는 사업이 영등포구에 있다는 거. 바로 영등포 쓰다전빵이라는 사업인데요. 영등포구 58개소의 거점에서 매주 목요일에 재활용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막고 자원순환도 하고 거기다 종량제 봉투는 덤으로. 이게 도대체 일석 몇 조인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재활용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꼭 영등포 쓰다전빵에서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아시나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6월 도입된 제도인데요. 신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 기간이 5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미신고된 계약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 6월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신고 대상이라고 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 기한 내 신고하셔서 과태료 부과되는 일 없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산업과 외식업계가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요. 영등포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영등포구는 지역 내 350여 개 업체와 협업해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이벤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영등포 관광세일 페스타입니다. 영등포 랜드마크, 지하철 식도락 여행 등 다양한 테마를 설정하고 기획전 형식의 콘텐츠를 제공해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 예약과 결제까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하네요. 각종 이벤트 등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 관광세일페스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춘곤증으로 졸음이 스르르 찾아오는데요. 간단한 체조와 스트레칭으로 건강한 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가연이었습니다.